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이 질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시자 몹시 분하여 얼굴에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죄는 시브리어로 하타입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다 또는 가야할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요. 화살을 쏘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화살, 길은 나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관영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지향하며 목적하며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 죄는 이러한 삶의 길에서 벗어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가인의 죄, 하나님이 지적하신 가인의 죄는 이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아벨은 사랑해야 될 동생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경쟁 상대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밭에서 얻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미움, 경쟁,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가인은 아벨에게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벨을 들에 불러 말다툼했고 결국에는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대화하신 기록은 성경에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거부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재물을 받고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는 그러한 신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보고, 자기의 재물을 보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동생마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잠원 28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주님 뜻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만, 형제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경쟁하는 마음, 야망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있는 그 가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 대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